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2학기 31쪽 3단은 기초다지기에 나오는 낱말을 바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 다툼, 아침, 양보, 칭찬, 화해 적어보겠습니다.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빛이 올라가는 니은입니다. 세로의 글을 길게 긋고 니은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미음 1번, 2번에 나누어서 적고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에 긁었습니다. 시옷음 3번,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입 이응은 1번에 모서리에 적고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 짧게 긋습니다. 피읍은 3번,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다툼 디귿은 1번, 3번, 4번에 빛이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세로의 글을 길게 긋고 획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티엇은 1번, 2번에 간격을 맞추어서 나누어 적고 중심선에 길게 가로 획을 긋습니다. 미음은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 아침 이응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게 적습니다. 길게 세로에 긁고 가운데에 점을 찍습니다. 침자의 치엇은 1번에 치엇이 들어갑니다. 받침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 짧게 긋고 미음을 4번에 적습니다. 양보 이응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 짧게 긋고 3, 4번에 걸쳐서 이응을 동그랗게 적어줍니다. 비읍 1번, 2번에 나누어서 적고 중심선 아래에서 오를 길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칭찬 치엇은 1번에 치엇이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 짧게 긋고 이응은 4번에 적어줍니다. 찬자 치엇은 1번에 들어가고요. 세로의 글 짧게 긋습니다. 니은은 4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화해 1번은 1번 히엇은 1번 3번에 약간 걸쳐 적습니다. 오가 빛이 올라갑니다. 획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해자의 히엇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고요. 짧게, 길게 세로 획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뭇잎 할 때 니은 이 부분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툼에 있어서 디귿 이 부분도 붙어야 되겠습니다. 아에 있어서 이너비와 이너비는 같습니다. 침자에 일직선을 그었을 때 미음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 보자의 비읍은 끝부분이 중심선에 맞추어서 적도록 합니다. 화자의 이 부분도 붙어야 되겠습니다. 해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주는 글자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2학기 31쪽 기초다지기에 나오는 낱말을 적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